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간뮤즈 렛츠고. What the shit? 저 간뮤즈인데요? 아니 나 이름 간뮤즈야. 뒤틀린 오크에. 어 됐다. 됐다. 10개의 무기가 있네요. 창 한번 가봅시다. 창. 어 생각보다 창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민첩하네요. 굉장히 날쌉니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건데? 어 이거야 이거. 맘바의 혀. 약간 원거리 공격처럼 나가네요. 잠깐 개꿀 같은데 딱 봐도. 맘바의 혀 누르면은 장착이 됩니다. 어 일단 저의 쫄병들 같아요. V를 누르면은 공격합니다. 이렇게 혼내주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X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지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열들이 많거든요. 요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이스. 쫄병들 데리고 다닐 때는 C를 눌러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 장군은 아무것도 안 하네. 우두머리가 죽으면은 안 되잖아. 1km 진격명령. 스킬 쓰는 것처럼 딱 나와요. 이쪽을 향해 전진하세요. 오호호. 그렇지 이게 중세시대 감성이지 이게. 와다 와다 세이 싸이 엔돌 싸이 엔돌 세이 싸이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렇게 게이지가 차는 게 보이시죠?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깃발 점령. 아 여기가 서양 쪽 여기가 동양 쪽이에요. 말 그대로 서동. 저는 페아리스로 갑니다. 기프트 코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 5버튼 누르면은 이벤트 기능은 10레벨이 오픈됩니다 라고 떠요. 그럼 10레벨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10레벨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퀘스트 눌러가지고 나이스. 자 이제 레벨 10이 됐으니까 다시 알파벳 5를 누르시면은 녹봉을 누르면은 기프트 코드라고 아예 써있습니다. 여기 KR0043 간뮤즈의 기프트 코드. 충차라고 하나요? 문을 붙을 때 많이 사용하죠. 컨트롤을 한번 누르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거 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컨커러스 블레이드의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자. 일단 제가 수비입니다. 수비. 봐봐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오잖아. 올라와 올라와. 어디로 와 어디 와 어디 와. 영웅 올라오는데? 자면 올라오는데? 싸이 세이. 어우 잠깐 뭐야 방금 뭐였지? 자 개판이야 다 개 죽여 그냥. 얘들아 그냥 죽여. 어디야 어디야 내가 어디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간다 간다 간다. 이럴 때는 앞으로 오지게 더블 클릭해서 빼줍니다. 나 솔직히 할 만큼 했어. H 눌러서 피를 회복해 주도록 합니다. 얘네들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딸피다 딸피야 막타쳐. 죽었어. 나이스. 내려와 나이스. 바로 일단 두 명 땄죠. 이거 막타쳐 막타쳐. 엔돌 싸이세이 막타. 그렇지 나이스. 처치 떴죠. 여기서 활 쏘고 있네요. 건방지게 가까이 붙으면 무조건 이기죠. 싸이 나이스. 사면파 나이스. 피 없으면 무조건 빤스러냐. 말 타고 빤스러. 잠 내 쫄병들 어디 있지 근데? 원래 C 누르면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안 오는 거 보면은 나 장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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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여기서 한번 갈아야겠다. 보순병으로 갈게요. 우리 팀 일단 싸우고 있지? 우리 애들 잘 싸우고 있지? 잠깐만 저 딸피다 딸피다 딸피는 못 참아. 아 혁공 떴네. 아 까비 약간 혁공이 어시에요 어시. 이런 쫄병 스낵들은 그냥 한입거리로 먹어주도록 합니다. 간단하죠. 가서 Q로 내리면서 아까처럼 때가리 찍어. 그렇지 나이스. 얘 그냥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천하무적 다섯 명 그냥 뚝배기 깼죠. 딸 피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2로 눌러서 개돌하다가 박치기 하면 Q. 나이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니시를 걸면은 좋을 것 같네요. 스타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나 초월신인데? 얘 그냥 고립됐죠? 다굴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녕. 그 다음에 활쟁이? 활쟁이도 안녕이야. 엔돌 세이사이야. 활쟁이 바로 처리했죠. 여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 세이사이! 아! 사이세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60명 처치. 창잡이가 나랑 맞아. 아 잠깐만 나 저거 너무 쏘고 싶은데. 공성무기 발리스타를 한번 또 쏴볼게요. 엔돌 싸이 그럼 붐. 아 잠깐만 우리 팀도 날아. 자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싸이 제제 그냥 압살했는데. 메인퀘는 역시 쭉쭉 밀어주는 게 국룰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 U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어떤 애를 더 추가로 데려갈 수 있는지 뭐 일단 다 해제를 할게요. 병영에서 근접 보병. 아까 뚫었던 애들을 제가 정해서 어떤 애를 출정시킬지를 정할 수가 있나 보네요. 마을에서 싸울 수 있는 결투. 그것도 언제든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급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간뮤즈님? 바로 가신다고요? 보라님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 가능하죠.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을. 아우 잠깐만. 엔더 세이사이. 아우 엔더 아우 싸이 뭐였지? 잠깐만 저 슈퍼몬가? 오 간미즈 화이팅. 저라는 뭐야. 아니 피를 회복하고 있다니. 아니 기만전설을 쓴다고요?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창에는 원거리 기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엔들 세이 싸이. 이거 어떻게 날리는 거예요 이거? 야!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뚝배기 최후를 맞이하세요. 오 딸 피욕을 참을 수 없군요. 아! 싸이 세이 제제. 무기 차이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과부님 출성. 오 뭐야 약간 다른 게임으로 변했어. 감성이 완전 바뀌었어요. 빈둥대는 맞아? 진짜 혼쭐 날래 너?
어? 전투 시작. 무조건 전투지. 오케이 가자. 마적대도 못 이기면은 어떻게 한 성의 성주가 되겠습니까? 그죠? 너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만 떼주면은 바로 그냥 게임 끝나죠 사실상. 세이사이! 세이사이! 앞살하고 있죠? 니네 아군 다 죽었어. 야, 처형이 얘들아. 나이스. 진짜 빈둥거리는 마적이야. 이름 그 자체예요. 시골 마을 도적대. 이 친구 혼내줄게요. 이름 너무 친숙한 거 아니야? 친근한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야. 도적질이나 하고 말이야. 어? 아니 어느 쪽이 시골 마을 도적대야? 자 여기서 누가 시골 도적대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유 가가가가가 얘들아 활 쏜다. 걔들아 그냥 멀리서 화살을 쏘고 있네. 와 싱싱 다오 아우. 어? 얘네는 우두머리도 없어? 와 얘네는 우두머리도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파. 얘네는 혼내주고도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여기로 다시 집에 갈래요. 그래도 오지게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삼성 반짜리 에너지가 달라요. 아 망정이야 너 조용해. 뭔가 힘 없죠. 약간 메가리가 없죠. 별 3개 넘는 애들은 미쳤어. 지자준달 워커비발 지자준달 워커비발. 파이팅이 넘쳐요. 제가 하면서 좀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막 뭐 이것저것 할 거 없고 공성병기부터 써야 돼요. 어 봐봐 바로 대포부터 달려가잖아. 우는 애들을 최대한 방해를 해줍니다. 세이사이 해줘요 이렇게. 어 나이스. 지금 충차가 오고 있거든요. 저걸로 정문을 부술 건데 최대한 방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방해를 해줘요. 싸이 멈췄다 멈췄다. 지금 이거 옮기고 있는 애한테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대포를 오지게 쏘고 있거든요. 저 부서졌다. 그리고 Z를 누르면은 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금 전쟁터 상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 누르고 있으면은 핑 익숙하죠? 핑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한 명 들어왔는데 누구? 굉장히 용감하네요. 짠들 뚝배기. 야 세이 싸이를 혼내줄게요. 세이 싸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이럴 때는 말 타고 따라가면은 빠릅니다. 엔돌 싸이 어디 가게 어디 가냐고. 어? 엔돌 세이 싸이 아우 바로 혼냈죠. 뒤에서 활이나 쏘는 친구들은 바로 참교육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죠. 어 잠깐만 기마부대 오지게 오는데. 어 야, 버틸 수 있냐 얘들아 버틸 수 있냐. 부하들 챙겨야 돼. 엔돌 세이 싸이. 오 잠깐만 이럴 때는 우리 부하들을 일단 조금 보내주도록 하고요. 마음은 찢어지지만 우리 부하들 보내줄 때 보내줘야 됩니다. 제제 아이 C 플러스 뭐야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상대방 공성무기를 부수냐에 따라서 초반 분위기가 정해지겠죠. 아이 적들이 A에 다 몰려있을 때 B 백도 치면 먹힐 거예요. 이거 뭔가 혼자 활약하기 좋은 그 시나리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A에 오지게 몰려있죠. 저와 이제 별동대는 돌아서 B로 가겠습니다. 중세시대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다리 세울 수 있나? 오케이 사다리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공성장비에다가 누르면은 얘네가 이용을 합니다. 저렇게 가자. 제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 아니야 잠깐만. 야 여기 지역이야. 내려가 얘들아 내려가. 아이씨 어쩔 수 없어 이제 돌아야 돼. 어 야 잠깐만 이거 마땅히 안 되는데. 와 잠깐만 난 죽음을 택하겠다. 근데 지금 정문 상태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차라리 정문을 뚫는 영웅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저 정문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룡이래. 자 서 준비됐어 얘들아 가. 얘들아 렛츠고 렛츠고 세이 세이 와칸다 오쿠에야. 야 다 뚫어 다 뚫어. 싸이 싸이 싸이. 어우 이렇게 단단해. 잠깐만 미안해. 제가 잘못 뚫었어. 여기 뚫었네. 야, 언제 뚫었어 여기. 아 싸이 싸이. 얘들아 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팀. 이때 살짝 빠져줘. 어 우리 쌈싸 먹힌다. 여기 빨리 뚫어야 돼. 여기 못 뚫으면 우리 다 죽어. 아 됐어 잡았다.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체력 채워줍니다. 일단 죽일게요. 막타는 못 참아. 막타샷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창스러운 이유지. G를 누르면은 포격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아군이 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는 잔병들은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혼자 빼? 이런 애들 추격해야 돼. 걔 뒤따라가자. 아 잠깐만 아 미안해 뒤에서 누가 쏘는 거야. 아 야 잠깐만 난 죽음을 택하겠다. 우리 팀은 나 빼고 다 잘하고 있어. 일단 말이 죽으면 다시 탈 수 없습니다. 저처럼 평생 뚜벅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 안녕. 아니 안녕인 거야. 아이씨 싸이 바로 그냥 통수 쳐버리기. 가만히 뭐해. 일로와 일로와. 아 나도 뚜벅이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죽이고 싶은데 얘. 아우 세이. 어 멍 때려? 체력 채우고. 야 가자. 우리랑 같이 지금 뒤를 뚫어야 돼. 가자. 야 세이 세이. 아씨. 이렇게 장수가 먼저 앞으로 가서 용맹하게 싸워주면 되는데 이게 그 영화랑은 달라요 현실이랑. 저거 다 먹으면 끝이야. 엔돌 제제. 오 S다. 그래도 S랭크 받았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 지옥이야. 제제.